살쾡이 혹은 삭, 멸종 위기종입니다.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하긴 한데 최근에 시골 마을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이어져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입니다. 김정우 기자입니다. 시골 마을 밤길에 고양이보다 조금 커 보이는 동물 한 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. 이 동물은 곧 CCTV 화면에서 사라집니다. 이어 CCTV에 포착된 한 쌍의 남녀, 여성은 다리가 불편해 보입니다. 남성이 동물이 사라진 쪽을 계속 살펴보고 비틀거리며 걷던 이 여성은 잠시 뒤 구급차에 실려갑니다. 지난 6일 밤 10시 반쯤 남양주시 시골마을 길에서 정체모를 야생동물이 나타나 길 가던 60대 여성을 공격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가방으로 내리쳤더니 이 발목을 물고 안 놔줘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등허리를 물었어요. 그랬는데 가죽이 좀 두꺼워가지고 제가 뭐 물어가지고는 이빨도 안 들어가더라고요. 비슷한 시각 이 마을 도로변에서도 60대 남성이 같은 종류로 보이는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아 팔과 다리를 물렸습니다. 남양주시는 전문가와 함께 CCTV 등을 분석한 뒤 이 야생동물이 사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아주 큰 고양이, 앞발도 좀 적은 거 살살 기는 그런 게 여기서 저쪽으로 갔다가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지 도로 왔다 내가 내려오니까 도로 그쪽으로 도망을 가더라고요. 남양주시는 마을 곳곳에 포획트를 설치했고 야생동물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